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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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모가 살아있는 원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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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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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에 뭐냐 아, 그 다음에 채윤이의 고장 채윤이 고장? 고향? 대전에 왔습니다. 예, 드디어 대전 왔어요 여러분. 미미 채윤이가 매회 이 충청도 지방만 내려오면은 자기 고향이 대전이라고 맞아. 진짜 그렇게 사장님들한테 TMI를 얼마나 하던지 오늘은 너 혼자 실컷 말해 실컷. 아, 네가 8월에라 그냥. 대전이 최고죠. 충남에서 또 핫한 얼마나 핫한 대전이에요. 대전이 핫해? 장난 아니죠. 나는 대전하면 엑스포 파기 기억이 안 나고 약간 노잼 아닌가? 너 언니? 대전 분들한테 그 얘기 딱 큰일 나요 언니. 아, 그런가? 대전이 얼마나 양반의 도시인데. 양반. 드디어 대전 왔는데 아, 대전에서 정말 유명한 막걸리 이번에 주소장 언니 완전 기대돼요. 대전에서는 특별하게 유명한 막걸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한테 전화했어요. 아, 이번에 대전으로 촬영하러 간다. 막걸리를 이제 딱 동생들이 어, 원막걸리? 딱 원막걸리? 어. 오, 그런 막걸리 유명해. 저희 후배들한테도 유명하죠. 어. 원막걸리 내가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 내가. 아, 진짜? 아, 내가 진짜 막걸리 언니 첫 경험을 원막걸리로 했거든요. 어. 너무 떨려. 아, 왠지 첫 경험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미미 아니 근데 우리 공장 오면은 맨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아침 대바람 불러왔으면은 아니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찍었는데. 맞아. 아저씨. 그래요? 네 저희 여기 막걸리 마시러 왔는데. 어, 막걸리요. 여기 막걸리 어디서 만들어놔요? 막걸리요? 아 여기 일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공장장님. 아, 아 네? 공장장님이요? 이른 아침부터 참. 수고 많으시네요. 이른 아침은 아닌데요. 아, 저희가 일찍 출발해서 항상 이르다고 아니, 생각해요. 아니, 이른 아침 컨셉. 아, 이른 아침부터. 그러면은 일단 대전 막걸리 어디서 만드는지 한번 가볼까요? 일단 위생 때문에 위생복을 입으시고 요 슈퍼마리오 같은 모자.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 모자 예쁜데요? 네. 아, 여기 실장님이세요? 예, 저.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원막걸리에서 일하고 있는 실장 유현수라고 합니다. 우 잘생겼다. 원막걸리 자랑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대전 자랑? 아 그리고 아까 공장장님께서 복지가 그렇게 좋다고 저희 보고서 처음에 자랑을 하셨는데 어떤가요? 아 저희 일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가 최고라고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더듬더듬 하는데? 진짜요? 네, 진짜 최우선이라 알죠? 던 내가 하늘에서 웃겼어 지금. 미미. 오, 공장장님 여기가 네. 막걸리 만드는 곳인가요? 예, 여기 이제 스팀을 이용해 갖고 증류시키자 그러는데 밀가루를 스팀을 이용해서 쪄 갖고 포도밥을 이제 만드는 과정 그 공간이에요. 여기. 아, 그러면 막걸리 1단계네요? 네. 아니, 기초 단계. 네. 아, 이게 지금 막걸리 찌고 있는 네. 거예요? 이건 찐 거 이제 퍼낸 거고, 저 큰 솥 있죠? 네네네. 저 안에다가 이제 밀가루 100폭씩, 120폭씩만 쪄갖고, 이건 이제 퍼내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 밀가루예요? 쌀 아니에요? 아, 쌀은 오전 새벽에 미리 쪄갖고서 1차 네. 사입에 들어가고, 이게 그 다음 단계에 밀가루를 쪄갖고. 아. 원래 다들 쌀 막걸리 100%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럼,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원막걸리는 특징이 네. 쌀하고 밀하고 최대한 비율을 잘 맞게 해갖고 최대한 맛을 이끌어내는 그런 맛이에요. 아, 맛있게 네. 다른 배합으로. 네. 오,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쌀 100% 이렇게 알고 있으시지만 원막걸리는 다르네요. 네. 그럼 밀만 쪄놓은 거면은 그냥 밀가루 떡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 그러면 지금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네, 드셔보셔도 돼요. 살짝 뿌려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스푼 같은 거 주시면. 그냥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만큼이나 드셨어. 처음 먹어봐요.
밀가루 짜잔. 오늘 안주다. 안주. 이게 안주라고. 너무 열악해. 저희 아침 대바람부터 불러놓고 맨날 이렇게. 어? 진짜 똑같아. 그래? 어. 어, 그러네. 여기에 약간 설탕이 들어가면 떡이네. 진짜. 배고팠는데. 채윤이는 두 컵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미미. 삽질이다. 이게 진짜 진정한 삽질 아니야? 채윤이가 잘하는 삽질. 어, 삽질아. 먹었더니 힘이 걸렸네. 연약하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연약하다. 스파르타! 오, 아까 덥지 쓰더라고, 이렇게. 엄청 잘하는데? 여기 옆에 안하니. 안 하는... 감독님 저 잘하죠? 아, 뭐야. 아, 그죠? 저 대전 사람인데 그냥 여기서 취업할까요? 다음이. 아, 여기서 밥을 찌는 거예요? 아니야? 좀 잡으셨어요. 어머, 이렇게 로맨티스트. 오, 아, 이게. 여기 밀가루를 여기서 이제 밥이랑 같이 배합해갖고. 아, 밀가루를. 여기서 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찌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갑자기 힘이 나네. 어, 예. 돈도 벌고. 야! 아, 겁나 일 잘하죠? 아가리 닥쳐. 이거. 아니, 나 삽질 이만큼 했어. 아가리 닥치라고. 삽질 이만큼. 공장장님이 지금 열심히 설명 중이시잖아. 아, 그럼 내가 가야지 또. 아, 아니, 또 나도 배워야지. 갑자기 하기 싫은데. 아, 이 정도는 뭐 꺼내. 그쵸. 미미. 오, 여기 따뜻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온도랑 습도예요. 아. 지금 저희 벽을 보시면 이제. 황토? 이거 황토 아니에요? 황토벽으로 되어 있어. 오, 찜질방에서 봤던 그 황토. 황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 조절이지. 가장 좋아요. 엄마걸리 하나 이렇게 병나발 들면서 여기서 땡땡이 치고. 여기서 땡땡이 친 적 있어요. 땡땡이라기보다 이제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 이게 지금 며칠째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들어간 입국이거든요. 아. 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입국이요. 그럼 출국은 언제 하나요? 출국은 이제 이틀 뒤에. 아, 출국 이틀 뒤에. 어, 총 한 이틀 정도? 네, 여기서 이틀 동안 이제 배양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미미. 왼쪽은 이제 술 전체적으로 발효하는 발효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채윤이가 위에서 열심히 삽질했던 게 일로 내려와서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탱크 안에 들어가면 열흘 동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열흘 후에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막걸리가 들어있나요, 맞아요. 지금? 와, 단계별로 이렇게 있나 봐요. 기간이 다르고 다. 저희 이거 당금진도 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저희 많이 배웠어요. 어이, 야디야. 이건 그때다가 뭐 물감 푸는 것 같은 느낌? 더 첫날 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내일 되면은. 이게 내일 오늘 들어간 거랑. 아, 저기요! 저 쉬, 쉬. 아, 나의 노동력을. 내가 왜 둘이 맘에 문을 닫고. 생판을 정해 지고 살아가는 바보. 미미. 대전은 뭐? 원막걸리. 대전의 자존심. 대전의 대표 막걸리죠. 대전 출신입니다. 이래, 빨리 이래. 이래, 이래. 아, 한 줄만 하는 거야? 네. 아, 맨날 일 시킨다. 힘들어요, 피디님. 피디님, 힘들어요. 미미. 처음 뵌 건 아니지만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카메라 앞이 처음이라서. 아. 긴장 좀 하다 보니까. 아, 미인들 그쵸? 앞에서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시음하시라고 이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틀째 가장 막걸리가 맛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아. 이틀 된 건가요? 아, 이건 오늘 맛있는 온도 싱싱한. 이건 오늘 바로 나온 거고요. 이제 네. 그러실 줄 알고 이제. 오! 오! 센스 있으셔, 술장님. 역시 젊으신 분이라 센스가 있으시네. 여러분. 밀가루가 쪄졌을 때 약간 그 노란 색깔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짠! 오랜만에 먹어요, 원막걸리. 채윤이가 왜 이거를 열동을 마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언니? 난 처음 먹었던 막걸리가 원막걸리라 이 맛이 난 딱 기억난단 말이에요. 맛있지 않아요? 어, 맛있어요. 적당히 달고 나는 뭔가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예. 쌀과 밀의 배합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좀 이제 쌀로만 하면은 너무 가벼운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랑 배합을 해서 약간의 이제 바디감을 이제 주는. 아, 바디감. 무게감이 있어서. 무게감. 중요하죠. 와인처럼. 아, 디캠띠.
드디어 그러면 저희가 안주와 함께. 오~ 여러분 처음이에요. 저희 안주랑 같이 먹는 거. 아, 대전주조 최고예요, 진짜. 안주랑 먹어야죠. 맞죠? 그럼요. 일단 원막걸리가 네. 저희 대전에 말고 서울이나 뭐 다른 지방에서도 구매할 수 있나요? 세종하고 대전을 주로 해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까지는 아직 안타깝게 그럼 대전을 와야지만 이 막걸리를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효모가 살아있는 대전 원막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막걸리 최고 최고. 미미.